안녕하세요. 화성시 동부 출장소장 양유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출장소장에 와서 출장소 영역은 넓거든요. 저쪽에 정남면도 있고 비매동, 화산동이 갖고 이제 육계동의 일개 면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졌고, 그래서 하나 둘러보면서 아, 여기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여기가 수해가 금년에 이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간에 걸쳐서 장마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여기가 구도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뭐한 30년 이상씩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뭐 오래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시설이 도시 기반 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이 있을 때, 좀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가 이제 안전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다해서 조직이 저희가 팀 하나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팀이냐면은 이제 시설 관리 팀에서 전기시설 팀이 하나 더 늘었어요. 원래 시설 관리 팀에서 전기나 기계 쪽도 다 했었는데, 시설관리팀의 영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전기, 기계, 뭐 토목, 뭐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팀장 혼자서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넓고 종류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팀을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하나를 더 팀을 늘렸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늘린 이유는 이제 전기 시설이 참 많아요.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이 지하 차도에 보면은 양수기 같은 것도 다 전기로다가 하고 주요 시설이 다 전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만이라도 좀타 시군에 잘된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가로등 하나가 뭐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로등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고장 났네 하고 느끼는 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사진만 딱 찍어서, 예를 들면 거기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씩 다 있다면 그냥 그것만 찍어서 송부를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민원인이 이 QR코드만 딱 찍어서 거기 해당되는 데로다가 보내기만 하면 바로 업체로다 가게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총괄, 출장소를 안 붙이고 다른 걸할수 있겠구나. 바로 그 용역 업체로다 가서 거기에서 수리가 빨리 될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 좀 단축시키고, 좀 체계적으로다가 그 시설 하나하나에 그런 QR코드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금년에는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전기시설 팀에서는, 이번에 제가 과제를 준 거예요. 팀 설립 목적이 그거다. 엘리베이터 건물이 작년에 이제 준공이 되면서 공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요 엘리베이터 건물을 좀 활용도 하고 해서 좀 이쪽 나머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깨끗하게 다 주민들의 그 그림을 갖다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역 주민들 그림을 좀 모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5점 정도? 총 45점을 갖다가 액자를 저희가 다 했어요. 액자 비용도 좀 나가기 때문에 그림만 주면 저희가 액자를 똑같이 해서 통일성 있게 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 2년 정도 이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게끔. 네. 그러니까 완전 기증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준게 아니고. 또 교체하려면 본인이 자기 그림을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다라면은 또 교체도 할수 있고, 다를 주고, 또 여기에 지금 보고 자기 것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또 추가로 또 받아서 더 교체죠. 전시를 또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조각 작품 같은 거 있어요. 나무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예술품들 주민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추가로 전시를 할 예정이에요. 이 녹지 공간을 2층에 설치를 하고, 휴식 공간처럼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조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제 커피 한잔 들고 1층에 노노 카페에서 커피 한잔 들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녹색 공간을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또 뭐 서로 모여서 하고 뭐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림도 감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감을 줄이고 편안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관공서라는 그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주민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네, 주민들하고 이 대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도 뭐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 알 수가 없지만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 접촉이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정책 자문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단체 회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쉬워요. 단체 모임에 가면 듣기가 쉬운데 거기에 단체 활동을 안 하시는 보통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이 스마트폰에 그 카톡 있잖아요. 그 카톡만 접속을 하면 본인 인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 시에스터, 우리 동부 출장소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정책 사업이 뭔지. 그래서 뭐 시민들에게 그런 걸 묻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여러 사업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에서 생각해내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얼른 파악을 하고,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까지 또 시민들이 결정을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라인 정책 자문단을 저희가 금년에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전산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해서 금년 5월에는 자문단 만 명을 저희가 구성할 거예요. 남녀노소 뭐 연령별 뭐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로 해가지고 14세 이상 봉담까지 포함한 거예요. 봉담, 정남, 뭐 기배동, 화산동, 여기 진안동, 병점일리동, 반월동 이렇게 그 영역을 저희가 동부축장소 영역 플러스 봉담읍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 비례로 다 해서 인구 배정을 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시스템 구축과 만 명의 정책 자문단을 5월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시범 운영을 그때서부터 이제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군공항 이전이다. 그러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본인들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 인원 비율이 10대서부터 70대까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남성이 더 많은지 여성이 더 많은지 이런 걸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 설문을 해서 그러니까 주로 기능이 설문 기능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실내 체육관을 갖다가 이 동부 지역에 어디다 지면 좋겠는지 어디다 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또 시설 안에 어떤 기능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지 뭐 농구라든가 뭐 탁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뭐 지금 이제 무상교통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의 주요 정책 지금 추진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도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어떤 걸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예를 들면 또 뭐 청소년 관련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는 청소년 관련한 예를 들어서 뭐 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청소년 관련한 어떤 정책 사업으로다가 뭐 지원이라든가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 뭐 다른 거라든가 이런 걸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뭐 설문 문항을 이제 카톡을 쉽게 접촉을 해서 거기에 본인의 정책 자문단을 하게 되면 또 장점이 상당히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진안동에서 동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난 동 주민들한테만 설문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5, 60대의 여성들, 중년 여성들의 중년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할 경우 개발을 한다거나 정책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 이런 거 들을 적에도 그 5, 60대 여성들에게만 설문이 나가는 거죠.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대한 애착감도 있고 처음 이제 제가 여기가 태안읍이었어요. 이 자리가 태안읍일 때 공무원 그 신규 공무원일 때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어느 지역보다도 뭐 더 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직에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잘 하고 좀 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관이 서로 소통,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서로 의논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여기에 제가 좀 더 힘을 쓰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